김장이 끝나고 나니 무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무말랭이하고 무차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무를 1cm 정도의 두께로 썰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썰어 놓은 무를 채반에 널어서 바람과 햇빛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줍니다.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마른 무말랭이는 무말랭이 무침을 해도 더 맛있고 무차를 만들어도 더 달큰하고 맛있는 무차가 될 수 있습니다. 70% 정도 마른 무말랭이인데요. 손으로 쥐었다 폈다 했을 때 서로 달라붙지 않으면 적당한 마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유념을 해주는데요. 면 주머니에 넣어서 꼭꼭 주물러서 유념해줍니다. 이때 3개 주물러줘야 차를 만들었을 때 예쁜 모양의 차가 됩니다. 아직 차를 만들진 않았지만 무말랭이가 투명하고 색이 예뻐 보이지 않나요? 팬의 온도를 2단으로 올리고 팬이 뜨거워지면 무말랭이를 올려서 덮어줍니다. 무말랭이가 아직 수분이 많습니다. 수분이 많아서 조금 길게 덮을 건데요. 7분 정도로 덮음을 끝냈습니다. 2차 덮음은 팬 온도 1단에서 덮어줄 건데요. 아직도 수분이 많으니까 조금 오래 덮어야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 덮어주고 또 식히고 또 덮고 식히고를 반복하면서 3회를 덮었습니다. 3회 덮음 후에 이제 팬 온도 F점에서 다시 덮어주는데요. 이때도 시간은 10분 정도로 덮고 식히고 덮고 식히고를 2회를 했습니다. 잠재우기 합니다. 팬 온도 F점이 가장 낮은 점에서 1시간 정도 잠재우기를 합니다. 잠재우기 후에 다시 채반에 널어서 바람과 햇빛이 잘 통하는 곳에 말려줍니다. 완전히 마른 무차를 팬 온도 2단에서 30초간 덮어줍니다. 가을무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무 여러분들도 무차로 만들어서 따뜻하게 드셔보세요.